안녕하십니까, 신영 선생님입니다. 자, 신영기업 파이널 모의고사 개강합니다. 어느덧 파이널까지 왔네요.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모든 일은 마무리가 중요하다. 이게 점수 쌓기는 힘들어도 까먹는 거 한순간이거든? 돈 버는 거랑 똑같아요. 돈을 버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어. 근데 쓸 때는 한달 열심히 일한 것도 하루가 아니라 한 시간이면 다쓸수 있어. 쓰는 건참 쉽습니다. 점수 버는 게 똑같아요, 공부하는 게. 점수를 버는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 점수 써버리는 거 한순간이야. 그래서 모든 일은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파이널 모의고사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좀 쉬운 일이 아닌데, 파이널 모의고사. 요즘에는 국어 영역이 워낙 모의고사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다 알잖아. 이, 뭐, 모의고사. 상, 뭐, 모의고사. 한, 모의고사. 뭐 많어. 그래서 굳이 선생님 개인들이 모의고사를 만드는 경우는 요즘에는 거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야. 선생님은 선생님 모의고사를 왜 만들어서 하느냐? 어차피 수능 출제에 들어가시는 교수님들한테, 수능 출제위원들한테 그런 모의고사들은 다 밖에서 들여보내요. 왜냐면 겹치기로 출제되면 안 되잖아. 그거 다 들여보내서 그거 점검해가지고 안 겹치는 방향으로 출제를 하거든. 뭐 작품이 겹칠 수는 있겠지만 다른 부분을 출제하거나 문제가 유사한 어떤 것을 묻는 그런 문제는 나올 수 없도록 그런 식으로 다 검토한 다음에 출제한단 말이야. 그러면 개인, 선생님들이 개인 모의고사까지 가져가느냐, 신영균 모의고사를 가지고 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 내가 좀 힘들더라도 개인 모의고사를 따로 만들어서 파이널을 하는 것이 좋겠다. 선생님도 그냥 편하게 하려면은 그냥 그런 사설 모의고사 그냥 쓰면 돼. 그걸로 그냥 수업하면 되죠. 그럼 모의고사 안 만들어도 되니까. 근데 그건 또 나의 관점하고는 좀 달라. 내가 보기엔 올해 수능에 연계 지문이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아, 여기엔 또딴게 들어있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보는 관점에 맞는 그런 모의고사로 수업하는 게 가장 좋은 수업이겠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마지막에는 모의고사 많이 풀기 때문에 이런저런 모의고사도 많이 풀어보시고, 선생님 모의고사도 굉장히 퀄리티 좋게 잘 나왔으니까 꼭 풀어보도록 하시고. 알겠죠? 모의고사 수업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모의고사 풀고 나서 해설 강의만 듣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선생님은 지문 설명이나 문항 설명 당연히 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얘기할 거는 실전적인 얘기.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행동하자. 시험장에서 이런 질문에서 시간을 좀 단축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실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뭐 요즘에는 뭐 행동 강령 막 이렇게 말하는데 뭔 강령이야?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고 실전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자연스럽게 시간 안에 풀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자, 선생님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겠니? 가장 큰 장점은 그거야. 출제위원들이 안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거. 다른 것들은 다 갖고 들어가는데 개인 선생님의 모의고사까지 가져가진 않는다라는 거. 그 강점이죠. EBS 출제 예상 지문을 반영을 다 했습니다. EBS 50% 연계, 그다음 비연계 50% 충실히 맞췄어요. 1회를 현장 학생들은 지금 시험을 본 상태예요. 풀어봤지? EBS 연계 지문 이런 거좀 보여요? 그렇지. 연계, 비연계. 적절히 잘 섞어서 수능하고 동일한 양식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출제 경향. 올해 이제 출제 경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올해 이제 정부에서 수능을 이런 방향으로 출제하라. 킬러를 배제하고, 뭐, 공정수능이라고 하죠. 그 컨셉에 맞게 문제들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괴랄하고 난해하고 이건 손도 못 대고 이런 지문들.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뭐 이제 여러 가지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닌가? 특히 이제 독서 영역과 관련해서 올해 6월, 9월 보니까 독서 영역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는데 사설 이런 거 풀다 보면 이건 너무하다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배제를 했습니다. 그런 거 배제하고 또 문학 영역의 난이도가 살짝 올라갔지. 그런 흐름들을 충실히 반영을 해서 출제한 모의고사예요. 그죠? 그래서 6월, 9월 출제 경향이라는 게 이게 올해 특히 중요한 거지. 그 작년이나 재작년은 뭐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가도 되는데 올해는 흐름이 바뀌었단 말이야. 문학의 난이도, 독서 영역의 난이도.
그 다음에 킬러 지문은 배제하고 킬러 문항은 배제하고 막 이런 정부 정책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감안하여 출제한 모의고사다. 알겠나요? 이래 풀었잖아. 야, 이 질문은 도저히 손도 못 대겠다. 이게 비문학 질문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건 없지. 그런 건 없을 거란 말이지. 자, 다음 세 번째. 수능과 동일한 문제 유형. 문제 유형을 수능하고 똑같이 맞췄고. 선생님, 어떻게 알고 맞춰요? 아, 문제 유형은 이미 고정돼 있어. 지문이 달라지는 거지. 문제 유형은 거의 고정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맞춰가지고 출제를 한 거야. 그리고 난이도도 올해 수능 난이도가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선생님들은 딱 이게 하도 애들 가르치다 보면은 정부 정책 돌아가는 거나 유급형 이런 거 분석하다 보면 아, 올해 정확하게 어떨지는 몰라도 그거 맞추는 건 불가능해. 이 정도의 난이도로 가겠구나 라는 게 있어. 그리고 그 생각이 거의 들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난이도까지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전 연습에 최적화된 그런 모의고사다. 자, 파이널 모의고사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어요. 칼같이 마킹 포함해서 80분이지 칼같이 시간 재고 풉니다. 현장 친구들은 여기 현장에서 시험을 보는데 우리 온라인 친구들은 스스로 시간 재고 타이머 그 스탑워치 딱 맞춰놓고 아, 스탑워치도 쓰지 마. 아날로그 시계 시험장하고 똑같이 아날로그 시계로 그렇게 연습하는 거고 그다음 시험지를 다 풀었다 채점하고 나서 아 이제 강의 들어야지 안 돼. 스스로 시험지를 분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 알겠죠? 맞은 문제도 내가 어떻게 맞췄는지 한번 보고 틀린 문제는 철저하게 지문에서 답의 근거 잡아내고 그다음 틀린 문제가 있는 지문은 이렇게 지문 분석 정리도 선생님 커리를 쭉 따라오신 분들은 지문 분석 정리 할줄 알죠? 이런 식으로 답의 근거 다 잡아냈지 지문 분석 정리 다 했지 이 모범 시험지야 이런 식으로 시험지 분석을 한 상태에서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거야 알겠나요? 자, 그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설 강의 하면서 EBS 연계 지문들 이런 거 설명하는 거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손글씨 자료. 손글씨 자료가 매 회차마다 다 나갑니다. 선생님, 손글씨 자료가 뭔데요? 이거야. 이 손글씨 자료를 매 회차마다. 그러니까 이게 관리형 모의고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회차마다 이게 다 나갑니다. 알겠죠? 자, 이런 친구들이 이 강의 들으면 마지막에 도움 많이 될 거야. 일단 모의고사 강의를 좀 찾으려고 하는데 막 시중에 있는 그런 모의고사 말고 요즘엔 선생님들이 다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랑 조인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잖아.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어차피 평가원에서 다 갖고 들어가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으니까 그거 말고 좀 적중률 높은 그런 모의고사를 찾는다. 딱이다. 자, 그다음에 실전 스킬이 좀 부족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 있지. 한 지문, 한 지문 풀 때는 점수가 잘 나와. 한 지문씩 풀 때는 많이 맞아. 근데 모의고사 형태로 땅! 45문제를 80분 이렇게 가버리면은 평상시 문제 푸는 것보다 많이 틀리는. 이게 실전력이 부족한 친구들이지. 그런 친구들. 그다음에 시간 부족한 친구들. 맨날 시간 부족해서 허덕이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자,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손글씨 해설지를 전 회차를 다 제공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 이게 들어있다는 거지. 정답 및 오답의 근거를 해설지도 상세하게 나갑니다. 해설지 받았지. 해설지도 상세하게 나가. 근데 그거 말고 딱 직관적으로 시험지를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손글씨 자료가 제공이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PD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 그렇죠.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야구선수, 요기 베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막판에 지금 특히나 재학생들의 학교 분위기 보면, 망했구나.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막판에 가면은 학교가 완전히 현장이 초토화되죠. 거의 이거는 뭐 수험생이라고 볼 수도 없고, 막 이런 과정으로 간다는 거 여러분도 알잖아. 끝까지 버티는 놈이 한 문제라도 더 맞게 돼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거 아니니까 마무리 잘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오티는 여기까지. 1회에서 봅시다.